잡혀, 잡혀 계신다! 이스터에그인가 보다. 그렇게 나를 생방송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시더니 결국은 잡히셨구만. 하하, 자루와 지방이에요. 오늘은 지방이랑 같이 자루님 팬게임 미디움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루님 팬게임 미디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방이 도상도 생겼어 이제. 야호, 고마워요. 뭐야, 외국 사람이야? 고마워요. 그리고 고마워요. 지방아 일로 내려와봐. 싫어요, 나 여기가 빨리.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아니야, 빨리 내려와봐. 자, 여러분들 우리 배 보이시죠? 자루TV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오. 우와, 티자는 잠깐 사물함에 넣고 왔습니다. 어, 맞아. 잠깐 이거 찍으려고 잠깐 지방이가 피자를 포기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 그룹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룹 상점에서 사로복스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판매하고 이제 나온 수익들은 우리 빗자루들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분배할 예정이니까요.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사라 사라 사라. 이거 약간 개모임인데? 하지마 하지마. 아무튼 자 이제 가보자. 출발. 여기가 바로 미디움이야. 오, 오. 색깔 밖에 색깔. 아, 색깔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색깔 한번 확인하고 오자 다시. 색깔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이거 색깔이 딱 마음에 들어. 내가 좋아하는 하늘색 파란색이야. 바보. 자, 우리 여기 이지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딱 빨간색까지만 나오게끔 나눠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딱 요정도 칸 요정도로 나눠졌어요. 원래 저쪽에 더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요쪽 미디움으로 옮겨온거죠. 열심히 만드신 것 같아요. 응, 여기 이제 하드도 제작 들어가셨다 그랬어. 하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하셨거든? 완전 기대 중이야. 나는 하드보다 콘이 더 좋은데. 아, 정말 콘이 좋지. 과자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오. 이게 뭐야, 사진이다. 이스터 에그가 있어. 오,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으셨구나. 대박, 자루님 팬게임. 여기 뭐야? 오, 이스터 에그? 뭐지 저거? 어디 숨겨져 있나 본데? 그러게? 신기하다. 자, 가보자. 요, 너무.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와! 우와! 오, 신기하다. 이거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이쪽이요, 이쪽. 이거 제작자분이 낙지맨님이 보이들 타워를 좀 감명 깊게 보셨대. 그래가지고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오. 엄청 잘하셨네. 우와, 대박. 친절해. 길을 알려줘. 못 가나?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어디? No. 어, 안 되네. 안 해볼게. 저기 부딪히면 피달더라, 조심해. 어디? 킬파트? 어, 저 나 아,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어. 그. 아, 딱 봐도 킬파트잖아, 색깔이. 나 엘리베이터인 줄 알고 타고 올라갈라 했지. 바닥에 화살표가 있으니까 화살표를 잘 따라갑시다. 아니,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다. 바닥에 문양 봐봐. 이게 보통 타워들이 심심하게 그냥 딱 단색으로만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진짜 타워 하나하나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신 티가 팍팍 나. 인테리어를 하셨어. 맞아 맞아. 타워 인테리어. 어휴, 오랜만에 지방이 오랜만에 와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형. 어, 이거 설마. 어, 그... 어 조심. 흉? 어, 머리. 흉. 이거 점프 안 타면 안 된다. 그냥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앞으로 가야 돼. 흐아. 어차피 점프가 안 되거든. 흐아. 약간 에어로빅 느낌 나는데? 하, 둘! 이쪽으로. 오, 좋아요. 아, 이거 뭐야? 조심해, 그거 밟으면 안 돼. 귀찮은 건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이쪽으로. 이요? 약간 집들이 느낌인데? 집들이 왔어?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집에 온 것 같아. 이야? 오! 야, 여기 상당히 빠르다. 오, 빨라. 오, 생각보다 빨랐어. 와, 씨. 아타켓으면 떨어질 뻔했어. 우와. 오. 야. 오, 야, 좀, 오, 좀, 확실히. 좀 난이도가 생겼어. 어, 무서운데? 이지는 되게 쉬웠던 것 같은데? 그니까, 이지는 엄청 쉬웠는데. 오, 어, 뭐야? 어, 이스터에그. 잡혀 계신다! 이스터에그인가 보다. 그렇게 나를 생방송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시더니 결국은 잡히셨구만. 장난이에요. 이쪽으로. 오.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아, 나 무서워. 나 지름길로 안 가야겠어. 좋아. 오! 보라색이다! 보라색! 보라더리 또비 보라더리. 우와! 폭포처럼 뭔가 이렇게
꿀이 흐르는 느낌, 잼. 잼이 흐르는 느낌이야. 페인트 통 터졌나 보다, 인테리어 하다. 어? 길이 어디지? 아, 여기구나. 오. 이건 투명벽은 뭐지? 어,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둥둥. 어, 아니네?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나? 이번에는 저기 아무것도 아닌가 봐. 여기 오다가 점프해야 돼, 지방아. 점프. 그렇지. 어, 버튼이다. 이거 버튼. 뭐 길 열리나? 뭐지? 문이 열리네요. 뭐지? 그대가 들어오죠. 어? 저 우리 원래 노란색 길이 있었나? 어! 어! 생겼다! 오, 오! 신기반기. 전자. 전자식. 우와! 전자동, 뭐라고? 전자식. 전자동이야, 오, 짱 신기해. 전자동. 오! 대박!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요즘 신축 아파트는 좋네. 와, 대박이다, 진짜. 아구 조심, 킬파트. 와, 대박이다! 너무 재밌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이거 지방이 또 섞는 거 아니겠지? 비채우게 생겼다. 비채우는 거는 무지개로 빛난다고. 어, 쩌. 쩌그려, 쩌그려. 이쪽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겠구만, 또. 오, 좋아요. 엄청 잘 오고 있어. 저런 거 또 있었으면 좋겠다. 어, 또 있을 것 같은데? 하드에서는 엄청 많을 것 같고. 하드 기대돼. 올라가자. 어, 여기 길 어디지? 여기다. 이쪽이고요. 어, 여기 지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쉬워. 그래도 우리 지방이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칸 남겨주셨네. 지나올 수 있게. 맞아. 회오리 점프로 안 하고. 어, 이 바닥이 무슨 문양이지, 이거? 어, 읽어봐야겠다. 무슨 문양이지? 어, 이거 숨겨진 뜻이 있을 텐데. 자루바보 뭐 이런 거. 야야야야. 똥멍청이. 야야야. 어, 뭔가 진짜 문양이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아. 어, 잠깐만. G? 이거 G. 이건 A? R인가? R? R. 오, 무슨. A? 뭔가, R? 뭔가 뜻이 있을 것 같다, 숨겨진 뜻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왜냐면. 봐봐. 이 문양들이 합쳐지면서 여기 바닥에 문양이 됐잖아. 어. 아야! 하지 마. 봐봐. 이게 요거 네 번째 거. 그리고 여기 어 이렇게 A처럼 생긴 게 요거. 어, 다 있네 진짜. 어, 그리고 요거 이렇게 생긴 게 여기. 그리고 첫 번째 거 G 여기. 모아놓잖아. 대박. 뭐지? 뭔가 숨겨진 뜻이 있을 것 같아. 좀 있으면 UFO 떨어져서 여기 외계인들이랑 악수할 수 있겠다. 나중에 이거 생방송 때 낙지맨님 오시면 물어봐야겠다. 오! 오, 옆에 둥둥둥둥 올라오시고요. 어, 무서워. 야! 오, 색깔 아주 좋아. 되게 색깔도 고급지게 잘 선택하셨네. 오, 좋아. 오. 예,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야, 역시. 아, 미술 전공이시구나. 아, 그렇게 된다고? 어, 다 왔나 보다. 어? 와, 여기. 아닌데. 대박. 아닌데, 난 더 올라갈 건데. 바보. 더 올라갈 건데. 와, 축하합니다. 클리어하셨습니다. 예. 저쪽 반대쪽은 이제 우리 이지 클리어했을 때 갔던 곳. 오. 자, 하드가 이제 앞에 생기겠다 또. 아, 여기 가운데 하드가 생기려나? 응. 아, 이런 공간을 다 계획을 하고서, 그치? 설계. 대박이다. 인테리어 설계. 낙지맨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 이놈, 너희 자식. 굉장히 잘했구만. 엄청 잘했네. 진짜 대박이다. 보자. 아, 그리고 이지에 비해서 더 열심히 만드셨다고 보이는 게 이 겉에 봐봐, 겉에. 어. 이지는 겉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노멀, 요 미디움은 아크릴 같은 걸로 싸져 있다. 뭔가 이렇게 만드셔서, 그치? 성처럼 생겼어. 어, 뭔가 이렇게 만드셔서, 대박. 그럼 이제 여기 하드 이제 기대하면 되는 건가? 열어주세요, 하드 모드. 하드는 무슨 색깔로 나올까? 하드? 색깔, 어. 잠깐만, 지금 색이. 어. 조금 이제 밝은 색, 그리고 약간 침침해지는 색. 여기는 이제 완전 침침, 깜깜 무소식이다, 이제. 소식이야. 오늘은 이렇게 지방이랑 지방아 날 봐야지. 자, 아, 빨리 똑바로 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낙지맨님이 만들어주신 자루님 팬케이크. 자루님 팬케임. 아니, 자루님 팬케임. 됐지. 자루님 팬케임 미디움. 야. 미디움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 너무 타워를 오르는 내내
이뻐가지고 계속 한눈 팔면서 올랐어. 맞아. 그치? 어, 너무... 여기가 미디움이었어? 어, 미디움이었어. 아, 저는 다음을 라지로 주세요. 아니지. 다음에 하드 일주일 뒤에 나온다는 그 하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